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집밥은 모일집 합탈합인데, 직관은 딱 봐도, 생각해도, 확정돼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로켓을,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비싸지. 예. 전기에 관련된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명확해야지. 잘생긴 사람 오세요. 그럼 못 오잖아. 그지? 네. 철강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철하고 구리와 관련된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걸 점검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비싸니까. 그래서 이 교집합으로 교차를 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대상이 누가 와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별하기만 하면 집합이요. 그지? 그런데 월급 안 받은 사람 오세요. 아무도 안 왔지. 공집합도 집합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 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명확하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공집합이든 뭐든 공집합이든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다 집합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근원인 바, 근원인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3하고 3을 두 번 안 쓰는 이유는 근원은 한 번만 쓰기로 했어. 그래서 원소야, 근원. 자, 그런데 자, 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엘리멘터리가 원소로거든. 이 L, E, 엘리멘터리 해가지고 요소, 원소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E자를 이런 식으로 E자를 만들었고 이걸 부드럽게 해갖고 이렇게 원소 표시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이 A라는 원소, 원소는 소문자로 쓰고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써.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A 하면 이것도 집합이고 이것도 집합이요. 부분 집합인데 이렇게 E자로 쏘는 순간 이 왼쪽에 있는 게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합 안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거를 자연수의 집합, 그럼 자연수 무한대로 많지. 그래서 좀 있는데 근데 명확하지.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무한집합이고 무한집합의 반대는 한계가 있어서 유한집합이요. 숫자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유한집합. 이게 이 넘, 이건 넘버야. 숫자란 뜻이야. 숫자. ns가 무한되면 영원히 커지는 상태야. 숫자가 크다가 아니라 커지는 상태. 계속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한계인데 ns가 넘버가 뭐 m이나 k로 이렇게 수렴해서 상수로 딱 숫자로 정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집합을 표시를 할 때 그냥 나타내서 열지어 나타내는 나열법. 이렇게 쭈루룩 컴바를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런데 이 fx라는 것은 fxx, 요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x지. 그러면 요 x, 이거는 원소를 써라. 근데 요게 조건이 있다. fx는 뭐라고 말을 써주지. 그치? 예. 식을 써주든지. 그랬을 때 이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조건. 보통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용어도 쓰고 개념도 쓰고 어떤 문제를 넣어서 2차 함수를 2차 함수 fx하고 쓰는 x를 구해라. 그럼 x가 두 개잖아. 2차 함수면, 2차 방정식이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치? 여기다가 시험 문제를 하나 넣어도 돼. 자, 근데 이 집합은 포함관계는 포함,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간다. 어떤 게 어디에 들어가냐. 속한다. 이제 이 원소도 들어가지만 집합도 들어간다고. 부분 집합으로.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큰 걸 쓰고 왼쪽은 작은 걸 써. 일반적으로. 그래서 A는 B집합. 그러니까 여기 X도 있을 수도 있고 Y도 있을 수도 있고 Z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K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건 부분집합이라고. 이 안에서 원소 하나랑 집합이랑은 무슨 차이냐면 X 이렇게 꼴랑 쓰면 원소인데 이렇게 집합 표시가 있고 X면 이건 X를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멱집합이 할 때 멱집합이라는 거 들어봤어? 이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것이지 이 원소를 원소로 갖는 건 아니라고. 역집합은 됐죠? 아, 자, 그랬을 때 A, B가 똑같아. 그럼 서로상 같을 듯. 성등이라는 건 같다. 그지?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자, 그런데 봐봐. 어떤 게 A, B, C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거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있고
A만 들어가는 부분집합이 있고, B만 들어가는 거 있고, 한 개짜리 C만 들어가는 게 있고, AB가 있고, AB. 그지? 그 다음에 AC가 있고, 그 다음에 BC가 있고, ABC가 있어. 이렇게 돼. ABC. 근데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7분의 1 하면 가분수라고. 이건 진분수라고 그러거든. 진짜 분수. 분모가 클 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있는데 7분의 7은 가분수야. 분자 분모가 같을 때. 그럼 진부분 집합은, 진분수는 이만큼이야. 7분의 1부터 7분의 6까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7분의 0도 가능해. 왜? 이게 7만 0이 아니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7분의 0이라면 이만큼 됐을 때 요건 진부분 집합이고 요게 가부분 집합은 없어. 이건 자기 자신이라고 그냥.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는 요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그러고, 그치? 요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진부분 집합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1 빼줘. 이 자기 자신 한 개 때문에. 됐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A하고 B는 A하고 B, A하고 B 이렇게 됐을 때 A 집합과 B 집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차돼서 그래요. 여기 들어가든지 또는 여기 들어가든지 어디를 들어가도 되니까 상관없어. 5월, 5월, 5월로 돼서 혹은 여기 혹은 A의 원소에도 되고 B의 원소에도 돼. 그러면 합집합이야. 네. 이거를 그릇으로 전체를 다 담았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릇에 다 담았다. 합집합. 됐죠? 예. 교집합은 A도 되고 그리고 B도 돼야 돼. 그러니까 영어도 100점 맞고 그리고 수학도 100점 맞아야 돼. 둘 다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호치키스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찍어서 이렇게 교집합이야. 이해됐어요? 예. 영어로는 AND고. 그런데 보통 어떤 집합이 있다. 이렇게 집합이 있다. A집합이 있다. 그랬을 때 이 A집합의 안과 밖을 나누는 거는 이게 조건이야. 조건. 명확한 조건. 실선으로 그려야 돼. 점선이 아니라. 어? 원래는 이렇게 닫혀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짝수다. 그럼 명확하지. 근데 이 짝수는 자연수로 치면 또 바깥에 또 다른 집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이거를 전체 집합으로 하면 해버리면 뭐가 좋냐면 이 짝수하고 이 바깥에 있는 건 홀수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 바깥에도 응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걸 생각해보게 되는 거고 요 안에 이 U, 유니온, 전체, 유니버스, 이 전체 집합 안에 이게 A 집합이라면 이 홀수는 A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는 거지.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집합인 속하고 A가 아닌 것은 A가 아니다 이렇게 쳐놓은 거지. 그래서 요 아니다를 아니다로 표시하는 거고 아니다를 표시할 때 A가 아니다 이렇게도 표시하지만 B가 아니다. 아? A가 아니다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하고 그지? 요 아니다 이렇게도 표시하고도 하고 그래. 그러세요? 자, 다음에 이 차집합이란 것은 이렇게 A에서 B인데 이걸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A에서 B를 빼면 A에 있는 B만 빼. 그리고 나머지요. 외울 때는 A에 있어 그리고 B만 빼. 이렇게 됐지? 오케이? A에 있고 그리고 B만 빼. B는 안 돼.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A하고 B가 아닌 집합, 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A하고 B가 아닌 바깥의 집합을 교집합은 여기라고. 그래서 그리고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해되세요? 네. 자, 다음에 이렇게 서로소라는 것은 A하고 B하고 전혀 상관없어. 서로소. 예를 들어서 이건 또 언제 나왔냐면 서로소는 12하고 16을 했을 때 4,3,12하고 4,4,16 하면 3하고 4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4분의 3은 기약분수지. 이걸 서로소라고 그랬었어. 더 이상 계산을 못했을 때. 집합으로 더 이상 두 개가 연관이 없었을 때를 서로소라고 그래. 소는 멀소, 성길소, 관계가 소원하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야. 자, 다 했죠? 네. 자, 집합을 했을 때 자, 부분집합
A의 합집합하고 B하고 합집하고 바뀌는 거는 자리가 바뀌니까 교환 법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칙은 3대 법칙이 있는데 자리 교환이야, 일부러. 이것까지 함께 보내는 게 좋아. 자리는 무슨 법칙? 자리 교환 법칙. 그다음에 순서 결합 법칙이야. 뭐라고? 순서는 앞에부터 결합해도 되고 뒤에부터 결합해도 돼서 순서 결합 법칙이야. 외울 때는 그치? 자리 교환, 순결, 순결을 교환, 순결 이렇게 외워. 순서 결합. 그치? 자리 교환, 순서 결합. 그 다음에는 차원 배분 법칙, 체원 분배 법칙이요. 차분, 차분한 순결.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리를 교환한 다음에, 그지? 순결해서 약을 하는 거야. 분배 법칙, 배분 법칙. 이럴 때는 차원이 달라야 돼. 교집합과 합집합이든지 도하기와 곱하기가 있을 때만이 차원을 분배를 해. 왜 그러냐면 3 더하기 4 하고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됐을 때, 그지? 이게 5가 3번이고 5가 4번이기 때문에 3 곱하기 5, 도하기 4, 4 곱하기 5, 도하기 해야 되지, 그지? 이렇게, 이거는 도하기 1차원이고 이건 2차원이,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교환법칙도 되고, 이걸 보면, 이거는 도하기고 이건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도하기 도하기지. 만약에 곱하기 곱하기지. 그러면 결합법칙이 된다고. 순서결합이. 이게 도하기 도하기도 곱하기 곱하기도 교환법칙 되잖아. 이해되세요? 예. 이 교집합은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이 합집합은 도하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렇다면 분배법칙, 배분법칙도 당연히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걸 보시면 A하고 교집합, A하고 B의 교집합은 좁죠? 그러면 이거 있고 여기에 일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A가 크죠? 그러면 A에 흡수된다고 해서 이거는 흡수 법칙이라고. 예, 이걸로 흡수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A하고 B 합집 전체에서 A하고 교집합은 이게 작죠? 교집합이 되면 작게 줄어. 흡수가 안 되고 작게, 그지? 축소. 이거는 흡수고 이건 축소. 교집합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같은 거니까 그죠? A하고 A가 아닌 걸 더했으니까 전체가 되는 거 맞는 거고, 이거는 교집합했을 때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출발점이라고. 7분의 0, 0은 다 모든 거의 출발점이니까 공통된 제일 작은 거, A와 공집합의 제일 작은 거. 자, 그러면 교집합은 제일 작은 걸 찾는 것이고 합집합은 제일 큰 걸 찾으면 된다는 거지. 자, A와 B집의 합집합은 제일 큰 건 이거죠. 이거하고 이거의 교집합이 작은 건 이거죠. A하고 A가 아닌 건 도하는 거니까, 그죠? 도핵이니까 전체가 되는 거죠. 이건 교집합은 이거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반. 이거는 A집합, 여기는 A가 아닌 집합이니까 공집합이죠, 교집합. 자, A가 아니다 아니다는 이걸 사라져요. 그러니까 P가 아니다 아니다도 사라져요. P가 돼요. 그죠? 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은, 공집합은 제일 작은 거가 아닌 건 제일 큰 거가 되는 거고, 제일 큰 거가 아닌 건 제일 작은 거가 되는 거. 됐죠? 네. 자,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요거에서 이게 아닌 거가 되면 이렇게 치수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A가 아닌 거,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 B가 아닌 거,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드모르강이란, 드, 귀족이고, 모르강이란 귀족이 만든 법칙인데, 그려보면 똑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A하고 B의 교집합이 아닌 것이니까, 이 교집합만 빼고, 이 새까만 것만 빼고, 나머지 다지. 그러면, 다시, 이거랑, A가 아닌 걸 그려보면, A 바깥에고, 파란색. B가 아닌 걸 그려보면, B가 아닌 걸 그려보면, B가 아닌 건 빨간색. 그러면, 그걸 합집합으로 했다면, 그지? 요 안 칠해진 건 요거밖에 없지? 예. 요거지? 그러니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거를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 동그란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이거는. 자, 똑같이 차집밥도 A에서 B를 빼면 A에서 A에, A 그리고 B만 빼라고. A에 있는 B만 빼라고. 됐죠? 네. 차집합. A와 B의 합집합이,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그죠? 둘 다 합쳐서 최대가 공집합이면 A도 0, B도 0. A의 교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면 A와 B는 둘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전체로. 보통 임의의 A에 대하여, 그냥 A가 있는데, 어떤 A가 있는데, X집합하고 합집합이 A면, 그죠? 네. 합집합이 A면, 이 X는 이 A 안에 들어가든지, 공집합부터 최대는 A라는 거지. 자, A라는 게 있는데, X가 있어요. 네. X, X. 그러면 그 X는 뭐라고요? 공집합부터 최대한 A라고. 네. 근데 A가 봐봐, 교집합이 X래. 교집합이 A라면 교차된 이게 A는, 그죠? A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A와 X의 합집합이 A야. 그러면 A 안에 X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X는 공집합이든지 커봐야 A라는 거지. A까지. A까지는 될 수 있죠? 네. 자, A와 B, X의 교집합이 A라면 교차된 게, 뭐, X가, 교집합이 A죠? 그럼 이게죠? 그러면 X는 커서 뭐까지 돼야 돼요? 요 A 전체가 돼야죠? 최소한 작아도. 밖에 있으면, 이 밖에 있는 거, U가 있으면 더 커야죠, A보다. 네. 이해됐어요? 네. 자, X가 P의 원소일 때 이미 X에 대하여 X가 Q이면, 자, 이렇게 됐으면 X가 P, P 요거는 집합이니까 P라는 집합 이렇게 있겠죠? P라는 집합. 근데 X라는 원소가 있는데 X가 Q의 원소라면 요게 Q가 이렇게 돼야죠, 적어도. 네. 그죠? 예. P, 근데 여기 보면 P가 Q보다 커. 그치? 그러면 이건 P는, 이건 뭐야? 이게 Q지? 예. 밖에 쓴가? Q? P가 Q보다 커다. 그러면 X가 Q의 원소. 그래, 임의의 원소는 이거 들어가려면 이, 임의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X가 다 들어가는 게 낫지, 차라리. Q가 이거보다 크면 임의의 어떤 것든 들어가지.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는 이 일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전체,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이든 다 되는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왜? 여기만 들어가면 일부면 안 되니까 어디 들어가든 다 되려면 P가 다 들어가는 게 좋잖아, Q 안에. 그래서 Q가 크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P가 크다면 아무리 커도 요 꼭 치는 거지. P가 크다면 요 Q는 이 P하고 Q하고 똑같기만 하면 되지. 이해 알겠어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 세는 건데, 유한집합의 개수를 세는 건데, 자, 요거는 개수는, 이건 넘버수예요, 넘버수. 숫자. 그러면, 여기 A가 있으면, A의 넘버. 여기가 다섯 개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의 특징은 무시하고 개수만 세는 거예요. 여기가 네 개가 있다면, A가 아닌 집합의 개수는 4예요, 4.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전체 9에서 5를 빼주면 돼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9에서 5를 빼주면 4가 나. 됐나요? 네. 자, 이거는 교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교집합 개수로 셀 때, 이렇게 개수로 셀죠. 자, 이거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축구, 야구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건 2명이고, 이건 3명이고, 이건 4명이라고 친하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5명.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6명. 여기에 있는데, 이건 전부 몇 명이에요? 6명. 근데 실제는 몇 명 있어요? 3, 4, 5, 6이죠. 네. 총 6이죠. 그러니까 네. 뭘 빼야 돼요? 그러니까 4, 5, 6, 7, 8, 9죠. 네. 그 11에서 2를 빼서 9가 나와야죠. 네. 그 얘는 두 번 계산했으니까, 겹쳤으니까. 이 종이랑, 이 파란색 종이는 겹쳤으니까. 겹친 숫자만큼 빼줘야죠.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몇 명? 5명. 야구 좋아하는 사람 6명. 맞아요?
빼기 몇 명 해야죠? 축구, 야구 한꺼번에 좋아하는 사람 두 명 숫자를 빼서 해야 전체 인원이 나오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9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겹친 애가 없다면 그냥 두 개만 더하면 되죠. 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서로서라고 해요. 겹친 게 없을 때를 뭐라고요? 서로서. 서로서. 됐죠? 자, 다음번에, 이거는, 이제, 두 개짜리. 이건 똑같은 거네요, 그죠? 왔다 갔다만 한 거네. 요거는, 이렇게 A가 있는데, 여기는 다섯 명이고, A집합, 여기는 네 명이면, 그죠? 예. 요게 A고, 이게 A가 아닌 집합이고, 예. 그러면 숫자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네. 그럼 이거 두 개도 했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A, B, 잠깐만요. 세 개짜리는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 한번 하면, 이렇게 A, 여기 B, 자, 여기 이렇게 C가 있다고 하잖아. 세 개짜리는 이렇게 겹쳐서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겹친데 이게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색깔이 있는. 요 색깔의 범위 요만큼을 잘라도 이거 구멍나지 않죠? 네. 요만큼 잘라도. 어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색깔, 요 놈의 색깔을 자른 거고, 요 파란 색깔에 여기를 잘라도 구멍내지 않죠? 예. 파란 색깔을 여기를 잘라도, 뭐 때문에 버텨요? 아, 이 빨간색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빨간색, 여기 이제 자른 건 빨간색을 잘라야겠다, 여기다. 이거 자, 다시. 빨간색. 파란색, 녹색 있을 때. 자, 먼저 뭐부터 자를까요? 녹색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도 파란색 때문에 버텨요. 네. 자, 그러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 거 여기 다 살아났죠, 이게. 여기를 파란색을 잘랐어요. 그래도 빨간색 때문에 살아있죠? 네. 그러면 빨간색은 어디 또 잘라도 돼요? 여기 잘라도 되죠? 네. 그러면 요 가운데는 세 번 잘렸죠? 네. 이거는 한 번씩 잘랐으니까, 두 번 겹쳤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세 번 잘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더해줘야죠. 어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다는 것은, 이 숫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겹친 거 빼줘야죠? 네. 요것도 빼줘야죠? 네. 요것도 빼줘야죠, 겹친 거? 네. 근데 요거는 더해줘야죠? 이해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제가 질문하신 건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